Oh. Sorry.3세트가 10분 안에 끝나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하체 운동하면 5분 만에 끝나. 워머업이 10분 돼. 오늘도 5분 만에 끝나. 바로 갈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셋, 둘, 호흡을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제대로 셋, 하면은 곡소리가 셋, 나와야 돼. 둘, 이렇게. 셋, 더 차. 넷, 둘, 더 세게. 다섯, 호흡을 둘, 참지 말고 세게 뱉어. 여섯, 둘, 셋, 더 차. 일곱, 더. 여덟, 더 차. 어제 그 이모님 못 봤구나. 아우, 둘, 셋,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둘 깨깨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바로 다 왔어요. 걸을 때 엉덩이가 튕기게 돼. 하나 빵 슬로우 빵 둘 무릎 벌려서 무릎이 앞꿈치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갈 때 무릎을 앞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요근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최대한 눌러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장요근을 세게. 그렇지. 더. 오케이. 그래서 이 외측 대퇴부와 이 고관절이 이 분리가 돼야지 힙이 더 볼륨감입니다. 대부분 여기를 민자로 만들고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또 하나의 분리가 돼버리면은 힙과 다리가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힙이라든지 다리가 더 돋볼 수 있는 더 깊게 내려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닌데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밑에서 자 1초만 홀딩. 오케이 업. 다시 천천히 이거 소리가 나와야 돼. 원래는 어제 샘플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샘플부터 배워야 돼 이제. 다시 천천히 오케이 홀드. 자 두 개만 더 홀드. 오케이 업. 자 라스트. 자 올라올 때는 자 이쪽을 쭉 밀어주면서 업. 오케이 자 10개만 대신에 좀 더 천천히 이번엔 가벼운 거니까. 자 이게 외측을 얼마나 안 했으면은 내려갈 때 뚜둑 소리 나는 게 그게 이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여자들이 유연성이 좋은데 희한하게 내전 쪽만 발달을 시키고 외측은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랑 서양이랑 많이 틀린 게 저번에 이제 독일 갔을 때도 헝가리 여자 프로 선수가 21살밖에 안 됐는데 힙이 굉장히 많이 그쪽은 오히려 외측에다 투자해요.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내측에다만 투자해요. 대부분 다 덩키 킥하고 이런 것만 하고 말했잖아 아침에 봉살롱 한번 하고 그럼 다 1등 준다고. 대회가 워낙 많으니까
상체 세우고 오케이. 자, 올라올 때는 가슴이 먼저 일어나고 무릎을 서로 안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자, 내 손을 안으로 당겨 세게. 내 손 세게 당겨 이렇게. 오케이. 다시 내 손을 세게 안으로 당겨. 오케이. 대신에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자, 두 개만 더 천천히. 자, 하나 빠르다 빠르. 다시 홀드 업. 오케이. 바로. 자,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스쿼트든 런지든 레그 프레스를 해야지 힙으로 가는 거지. 다친 상태에서는 복합 관절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레그 프레스로 갈까? 두 장. 스트레칭 중에 매트 하나 깔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누워서 소등근. 아, 내가 잡을게. 누워. 하늘 보고 있고 다리 밑으로 쭉 핀 상태에서 어깨는 바닥에, 양쪽 어깨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원래는 걸고 이 옆에 보면은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 뼈 바로 밑에가 이제 소등근인데 여기를 살짝만 지압해. 여기가 지금 텐션이 강해서 근데 여기가 되게 아플 거예요. 어깨가 어깨 붙이고. 그래서 이제 마사지 배드 같은 데 있으면은 이 손을 배드 밑에를 잡고 이 왼쪽 어깨가 안 뜨게끔. 사실 근육이 경직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 근육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은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긴장이 되면서 뭉쳐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백날 지시를 해도 이 근육이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등근. 이거는 그냥 얹어만 놔도 통증이 심해. 여기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발작을 일으켜요. 남자는 아예 고관절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근육이 왜 부러져? 언제만 넣으면 여기 텐션이 강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자꾸 눌러줘. 여기가 텐션이 먼저 생기는 상태에서 되게 저리는 느낌이 나요. 여기가 이제 TP라고 해서 트리거 포인트예요. 통증 유발 지점이라고 해서. 정경골근이요. 정경골근? 어디? 여기? 힘 빼. 이건 정경골근까지 아프다라는 거는 신경이 눌리는 건데. 우리 재활 전문의 어디 있어? 여기. 이분 고관절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지 정경골근이 아프대. 그럼 이분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네, 잠깐. 아! 그리고 천천히 호흡 길게 내쉬면서 후. 이게 원래 배드에서 해야 되는데 배드 있는데. 아~ 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한 번 더 조지라고요? 아. 오케이. 자, 바로 레그 프레스. 회사마다 지금 흔들 흔들 내려야 되나요? 올려요. 이게 제일 올라간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리를 올리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해서 천천히 뒤꿈치로 밀어야 돼요. 천천히. 자, 처음에 업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발은 대고 대신에 천천히 쭉 깊게. 처음에는 당연히 허벅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날 근육통은 힙이 다시 빨리 빨리 다시 천천히 천천히 더 내려야 돼. 더 홀드 업. 하나 이거 닫지 다시 천천히 시작 홀드. 아 올리라 할 때 올리. 더 깊게 업. 자, 후 세게 내렸다. 숨을 참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다시 천천히 바로 내려가 줘야 돼. 바로 하나 둘 셋 업. 후 세게 뱉어. 더 세게 더. 다시 천천히 더 내려가. 더 하나 둘 업. 다시 셋 후 네. 다시 바로 내려가야지. 자, 후 다섯.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오, 여섯, 밑에서 홀드. 자, 한번 잡고, 업. 일곱, 다시. 한번 잡고, 업. 여덟, 다시. 한번 잡고, 업. 아홉, 천천히. 열, 다시. 열 개. 자, 업. 더 세게 내뱉어야 돼. 하나. 다시 천천히 더 내려갔다가 셋 좋아요. 다시 업 넷 업 다섯 바로 업. 그렇지. 다시 천천히 빨리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섯. 자, 업. 일곱. 다시 업. 여덟. 그렇지. 다시 바로 내려가지. 바로 아홉. 자, 다시 업. 자, 세 개만 업. 자, 다시 천천히. 자, 하나. 다시. 자, 두 개 세게. 그렇지. 라스트 하나. 하나 둘 업. 오케이. 바로 빨리 하라고 하면은 20개든 50개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자분들도 이거 5장씩 끼고 막 20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장만 끼고도 20개 네거티브로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운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은 물리학적으로 우리 근육은 중량을 인식을 못해요. 내 근육, 내 엉덩이 근육, 내 다리 근육은 내가 지금 100kg를 드는지 200kg를 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을 들고 200을 든다는 건 우리 뇌에서 심적 부담을 받고 관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수 근육으로 들라고 하면 오히려 20kg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게 그 근육한테는 200kg의 데미지가 받는 거예요. 200kg를 들어서 한 5번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한다. 근육은 지금 내가 200을 드는지 100을 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근육이 드는 게 아니라 관절이 들고 그거를 뇌에서 이미 심적 부담을 갖고 긴장감으로 드는 거죠. 왜요? 한 세트만 더 가자. 한 세트만? 자, 바로. 왜 이렇게 해요? 20개. 필 짐. 지금 이 리얼리티 나왔어. 땀이 나왔어 지금. 자, 하나 둘 업. 오. 하나 둘 업. 하나 다리를 조금 더 위로. 발바닥 이렇게. 다시 오. 천천히 업. 둘 다시 밑에서 홀드 업. 셋 다시 업. 넷 업. 다섯 업.
호흡.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업. 열. 더 숨을 참으면 안 돼.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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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바로 내려와야지 바로. 둘. 홀드가 없다. 허리 띄우고. 오케이. 셋. 다시 다시 바로 내려야지. 넷. 자 밑에서 버티기. 업. 다섯. 바로 내려야지 바로 바로. 여섯. 바로 스톱. 업. 여섯. 바로 바로. 여섯 개. 일곱. 자 세 개 남았어. 세 개. 자 홀드 홀드. 자 여덟. 바로 내려야지 바로 바로 스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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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홉. 다시 홀드 홀드 홀드. 자 두 개만 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자 라스 하나 라스. 자 대신에 스톱. 업. 오케이 바로. 다리는 이 정도로 천천히 네거티브로 해서 데미지만 주고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굳이 이걸 4세트 풀로 쉬어가지고 4세트 5세트 할 필요가 없다면 남자들도 특히 남자들은 조금 더 이제 발의 위치를 밑으로 두고 하게 되면 이 쿼드 쪽으로 완전히 보낼 수 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힙을 좀 더 올려야지 상체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이제 뭐 모든 하체 운동에서는 엉덩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위아래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리 먼저 그 다음에 힙을 힙이 이제 다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자들한테 적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남자들은 더 강하게 수축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힙을 좀 풍성하게 만들지만 남자들은 힙을 좀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수축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축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해서 스톱을 해주는 거죠. 포즈도 마찬가지로 짜버리면 엉덩이가 찌그러져요 여자도.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쥐어짜면서 힙을 갈라지게 하는 게 보디빌딩 포인트고 비키니 같은 경우는 힙을 완전히 짜버리게 되면은 힙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완전히 스퀴즈 하기 전에 스톱을 해버리는 거죠. 자 다음 저쪽으로. 여기 정리 좀 하자. 마찬가지 오늘은 거의 다 외축 위주로만. 내측은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외측은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제 바벨 와이드 스쿼트인데 자 한 발이 앞으로 가고 한 발은 이제 90도로 그 상태에서 완전히 앉아있다가 세게 일어나면서 하나 엉덩이 이것도 마찬가지 세게 앉았다. 둘. 아니지. 이제 왼손은 반대로. 리버스 그립으로. 오른손은 위로. 오른발 앞에 보고 왼발 옆에 보고 오케이 시작 스쿼트 똑같이 이렇게 와이드인데 상체 세우고 지금 여기가 아프지? 유연성이 딸려서 안 건드린 데를 건드려서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힙을 휘둘러면서 쭉 막 상체 그대로 세워 하나. 오케이 세게 더 일어나 둘 열 개씩만 천천히 열 개씩만 셋, 셋, 다시, 넷, 세게,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자라스 하나, 천천히
오케이. 자, 손을 바꿔서. 손을 너무 넓게 잡지만 좁게 잡아. 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와이드 스쿼트를 하는데 몸만 여기로 틀어서 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와이드 스쿼트랑 똑같은데 몸만 이쪽으로 틀어서 한다 생각. 어깨 넓이만. 손이 반대로 된 것 같다. 그냥 괜찮아. 그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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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안쪽으로 더 빠져야지. 쭉 세 넷. 상체를 숙이지 말고 그대로 상체 세워서 다섯 여섯 가자 끝까지 앉았다가 일곱 여덟 아홉 자라사나 오케이 바로 내려놓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때문에. 자, 다음 이쪽에 서서 뒤꿈치로 밀어서 일어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이 무릎 쪽에 붙여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왼쪽 엉덩이 힘을 앞으로 주는 거예요. 너무 세게 주지 말고 하나 둘 내려올 때는 다리를 멀리 빼줘야지 무릎 가슴이 무릎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게 상체를 세우게 되면 허벅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상체를 앞으로 밀게 되면 이쪽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쪽이 텐션이 되게 돼 있어요. 워킹 런지의 원리여도 돼요. 그래서 힙을 위에 엉덩이를 발달시키려면 워킹 런지처럼 하되 가슴을 앞으로 밀어서 이 힙이 이 엉덩이 상부가 이렇게 늘어나게끔 텐션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다리를 멀리 빼서 그리고 덤벨을 앞쪽 발 옆에 붙여서 일어나면서 엉덩이 힘 하나 둘 셋.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회 2주 전에 이렇게만 해도 엉덩이가 다 가거든. 준비. 자, 한 세트씩만 하고 끝나야지. 시작. 뒤꿈치로 밀어서 시작. 일어나면서 힘 하나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왼발로 더 쭉 일어나 봐. 둘 오케이. 자, 오른발은 그냥 자전거 네 발 자전거 보조 바퀴처럼만 사용하고 왼발에 무게 중심. 그렇지. 넷 천천히 힘 끝까지 스퀴즈. 다섯 이렇게 힘 여섯 좋다 일곱 여덟 업 아홉 업 열. 자, 두 개만 더 천천히 대신에 쭉 끝까지 일어나기. 하나 자 라사나 업 오케이. 자 반대쪽 정하지. 가슴을 앞으로 살짝 기대면서 세게 빵 하나 오케이. 내려올 때 마찬가지 가슴 더 늘어서 허리를 좀 더 텐션 주고 업 둘 앞으로 줬다가 올라올 땐 옆에 셋 업 넷. 자, 뒤꿈치로 앞발의 뒤꿈치로 다섯.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엉덩이. 자 여섯 더 세게 밀어. 힘 일곱 더 일어날 수 있겠다. 업 자 힙 여덟 앞으로 더 세게 밀어버려. 아홉 그렇지. 하나 둘 업
열, 자, 두 개만 더. 하나, 자, 라스 하나. 오케이, 내려놓고. 스티프. 이렇게 감아서. 자, 이건 가장 간단한 건데. 스티프 레드를 하되, 우리가 이제 엉덩이로 바깥쪽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 15도 정도. 이렇게 조금만 더 좀 펴서. 발을 좀 45도까지. 그리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앞으로 텐션 주기 시작. 오케이. 업. 앞으로 더 밀어. 오케이. 하나. 그렇지. 다시. 강하게. 둘. 이거는 스퀴즈야. 스트레칭보다 스퀴즈. 셋. 발을 허벅지 앞에 걸어가지고 앞으로 쭉 밀어. 넷. 무릎 좀 더 펴고 내려갈 때. 다섯. 세게. 여섯. 천천히 천천히.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의 이제 힙 운동인데, 다리의 각도를 변화를 주면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또 이체를 대부분 많이 모아서 해야 돼요. 자, 두 개만 더. 자, 하나. 앞으로 더 세게. 이거는 플렉스, 그러니까 쥐어짜기용이니까. 오케이. 바로 내려놓고.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궁금한 거 있어요? 엉덩이 딱 하신 거 없어요? 남자라서, 남자라서 오로지 가슴 먹게 되네. 다리 각도가 정면을 향하면 어디 다리지? 위에, 위에랑 중앙이 되는 거죠. 힙에. 네. 그리고 발의 각도를 살짝 벌리게 되면 이 아래쪽 라인이 잘 잡혀요. 이 바깥쪽 아래쪽 라인. 그래서 이 동작하고 힙 스러스트를 같이 해주면은 이제 여기가 엄청 선명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회 한 2, 3주 전에 다이어트 할 때 누워서 엉덩이만 들어 올리기 동작만 해도 힙이 굉장히 이제 갈라지죠. 뒤로 발등. 아니, 누워서 이렇게 배울 힙 스러스트. 아. 누워서 이제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동작도 같이 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자기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여성 고객들을 티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안 해본 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도 직접 해보고 어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 뭐 자료에서 나왔다고 이걸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막상 고객은 거기 힘 안 들어가는데 해버리면 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쿼트 런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요기 운동입니다, 요거 하면 요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세요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 사람한테 이거 하면 바깥쪽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발달이 된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세분화된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요거 하면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레그 프레스 하나만 시켜도 다 먹어버려요, 엉덩이 전체가. 근데 바깥쪽 한다 해서 바깥쪽만 먹지 않아요. 엉뚱한 데만 먹지.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는 항상 먼저 하고 건너뛰는 응용 동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 응용 동작만 해요. 기본기는 하나도 모르고. 스쿼트 안 해도 돼. 왜 다리도 꺼져. 난 엉덩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엉덩이 운동하는 사람 치고 엉덩이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릎 아프다 그러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과 고관절에 수반되는 인대와 근육이 먼저 발달이 된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보조 근육들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응용 동작을 해버리니까 항상 관절이 다치거나 관절한테만 다 데미지가 간다. 이거죠. 자고 일어나면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가 아파요. 시작.
하나 좀 더 앞쪽으로 주고 오케이. 둘 이것도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봐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난 잠깐은 난 맨손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왜냐면 이제 키에 따라도 이걸 높이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형 지물이 높이 있어야지만이 텐션이 많이 돼요. 남자들까지는 남자들은 정말 골반 위, 이상 정도의 각이 나와주면 더 좋아요. 이게 텐션이 많이 되려면 높이가 높아야 돼. 키 큰 사람 여기다 하면 엉덩이 안 먹어요. 자, 숫자는 내가. 자, 다섯 개만 더. 왜냐면 아까 많이 쉬었잖아. 자, 업. 더 세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수를 생각하는 순간 나머지는 그 개수 채우기 위한 운동이 돼버려. 자, 둘. 넷. 힘 풀린다. 끝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라 빨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천천히 힘 끝까지 힘. 넷. 잘했어. 하나. 오케이. 바로. 자, 다시 스티프. 자, 무릎을 좀만 더 펴서 내려갈 때 시작. 고개를 들어야지. 하, 내려갈 때 고개 숙이면 가슴 살려서 계속 업, 세게 밀어야지. 둘, 대신에 좀 더 천천히 좀 더 자연스럽게 가슴이 일어나서 엉덩이가 딸려 들어가겠고, 엉덩이를 세게 먼저 밀 생각하지 말고 가슴이 먼저 일어나고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가겠고. 그렇지. 네, 천천히 무릎 펴야지. 다섯.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이 뒤쪽 햄스트링이 이제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펴줘야지 요 바깥쪽에 경계선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구부리는 거랑 펴서 하는 거랑 많이 틀려요, 이거는. 오케이. 자, 여섯. 일곱. 여덟. 힘 풀린다. 아홉. 열. 자, 두 개만 더. 더 강하게. 하나. 잘했어. 하나. 오케이. 바로 내려놓고 매트 하나. 자, 스쿼트 런지 같은 경우는 스퀴즈가 없어요. 텐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더 풍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깨 운동 어제 했던 것도 보면은 요 위에를 파면 뭐하냐, 이 조면도 파야 된다 이거죠. 가슴도 마찬가지,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깊게 짜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힙도 마찬가지, 텐션을 주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허벅지랑 힙과 그리고 허리와 힙의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분리거든요.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분리가 잘 될수록 이제 득점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누워서 힙스러스트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처음에는 다리를 모아서 시작을 하되, 자, 그대로 힙 끝까지 올려. 뒤꿈치로 밀어서 세게 세게 더 밀어야 돼. 오케이. 천천히 내렸다가 스톱. 다 내려가지 말고 업.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스톱. 다시 업. 후. 다시 스톱. 자, 마찬가지 45도로 가볼게요. 발끝 모양을.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요 밑에다 여기다 엉덩이 아래쪽 바깥쪽에다 대고, 자, 그대로 밀어볼게요.
여기가 깊어지는 걸 잡아야지. 여기를 내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더 올리면 여기가 더 뾰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그대로 위로 업, 여기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힘이 계속 들어가야 돼. 다시 내려갔다가 세게 밀면서 후. 자, 이쪽에를 잡고 본인이 다리를 모아서 할 때는 이 안쪽을 잡지만 다리를 45도로 했을 땐 이 바깥쪽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이 경계선을 자를 수 있게끔 체크를 계속 해야 돼. 보통 하다 보면은 힘이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손으로 내가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계속 잡아야 돼. 하나 둘 업. 업, 오케이, 다시 업, 오케이, 천천히 되시네. 이거는 힘 다 빠진 상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코앞이신 분들이거나 다이어트가 마지막인 사람들은 집에서 수시로 자다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해도 되고 집 방바닥에서 아무래도 침대상에는 발바닥으로 밀기가 어려우니까 방바닥에서만 뭐 20개씩 3, 4세트 4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엉덩이 가를 수 있으면 할만하죠. 그래도 하루에 4분씩 투자해야 돼. 세게 쭉쭉 밀어야 돼. 그래야지 엉덩이 밑에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거예요. 이 운동을 이제 매 다리 운동,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고객들을 티칭할 때는 이렇게 하면 바로 먹어요. 느낌이 바로 오는 거는 순수 근육으로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에만 펌핑감이라든지 그 순간에만 이제 느낌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막상 샤워하고 나오면 다 없어져 있어요. 펌핑은 20분이면 다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단순 관절일수록 느낌은 잘 오지만은 내 순수 근육량으로는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뭐 쿼드 동작,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와이드 스쿼트 이런 걸 통해서 내 순수 근육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 운동을 따로 뒤에 가서 해주는데 대부분 디테일 운동을 하면은 그 당시 때 고객들은 느낌은 잘 와요. 근데 이게 내 근육으로 보존되진 않다 그죠. 느낌만 잘 올 뿐이지. 자, 그럼 다리 운동 여기서 끝내고 뭐 또 할 수 있어? 어깨나 뭐 어깨를 갖고 어깨도 마찬가지 어제처럼 한 3세트면 끝나요. 3세트. 체형이 안 좋은 편이야. 어깨가 좁아 보이잖아. 골반에 비해서. 아무리 여기서 힐을 신는다 하더라도 위로 길어 보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비키니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해야 돼.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 주는 게 굴곡이 심해야 되는데 정말 가슴 바스트 아래로는 다 괜찮은데 위로가 약하단 말이야. 지금 어깨도 지금 지방이라든지 군살은 하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프레임이 약해지는.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힐을 신으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는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깨가 좀 더 밖으로 빠져야 돼. 그래야지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통짜로 보이는 거야.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포징 연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대 위에서 라인업이에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왔냐에 따라서 이분이 예를 들어 매일 거울 보면서 아 어깨 이 정도면 만족했는데 옆에 내가 딱 서버리면은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지. 중요한 거는 혼자만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와, 내가 봤을 때 네가 우리나라에서 내 친구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어 했는데 실제로 전 그랬어요.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몸 제일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미스터 서울이라는 옛날에 대회를 딱 나갔었는데 그 17명 중에 아예 안 보이더라고. 난 이 친구가 제일 좋았는데 응원도 못했어. 쪽팔려서 117번 힘내라 뭐 이 얘기도 못해서 제일 안 좋았어.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 75마이너스급으로 나갔는데 뭐야 앞에는 다 95마이너스야 뭐 헤비급이야 뭐야 했는데 다 같은 체급이었어. 그만큼 상대적인 혼자만 보고 연습하는 거를 하지 말고 본인이 없는 거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 세계 어딜 가든 저는 항상 그 외국의 헤비급 선수들 옆에서만 세미나를 하거나 헤비급 선수 옆에서만 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크대.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왜 크냐. 그만큼 더 클래스를 높게 잡으려면은 거울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자가 어깨 이상은 너무 크지 않을까? 막상 무대 올라가면 어깨 제일 작아 그 사람. 그 이상으로 정말 기상천외한 몸을 만들고 가야도 보일까 말까인데도 다들 이제 나 이 엉덩이 만들다가 다리가 너무 두꺼워진 것 같아. 막상 올라가면 제일 가늘어요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이상의 목표를 잡고 하라는 얘기예요. 운동. 내가 후면이 약하다. 더 많이 해야지. 나 후면 잘 못하는데 나 지금 어깨 이 정도면은 여잔데 어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제일 작아요 막상 무대 올라가서. 키도 다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유치원생 돼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포즈부터 가볼까? 포즈부터 가보자. 측면 포즈. 허리는 두꺼운 게 아닌데 봐봐요. 바스트 쪽이 약하니까 일자 어떻게 보면 약간 통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깨를 더 넓히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찬가지 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체를 더 트위스트 시켜야 되는 거고 힙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러고만 있으면 그냥 엉덩이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 우리는 운동 안 해도 엉덩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포즈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측을 조금만 더 아까처럼 이제 뭐 와이드 스쿼트나 이런 걸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굳이 허리를 많이 안 돌려도 돼. 이 정도만 해도 여기가 이만큼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외측이 약하니까 최대한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더 발달을 시켜버리면은 몸을 안 틀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포즈가 더 자연스럽지. 자, 어깨부터 갈게요. 왜 내가 저혈당이 오지? 자, 3세트만. 상체 90도로 숙이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아니, 이건 남자분들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승모와 어깨를 분리를 시켜주는 거. 후면과 후면 승모를 분리시켜주는 거. 자, 멀리 밖으로 뺄게. 시작. 하나, 오케이. 더 올려야 돼. 자, 그렇지. 자, 스톱. 천천히. 그렇지. 자, 이 후면 삼각근이 승모랑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승모랑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가운데 홈이 생겨요. 그렇게까지 올려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후면이 올라가서 승모랑 높이가 같으면 가운데 홈이 깊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깊게 홈을, 둘, 셋. 여기를 완전히 잘라내야 돼. 그래야지 분리가 잘 되는 거지. 둘, 자, 넷. 그렇지. 다섯. 좀 더 손등을 멀리 쳐버려. 여섯. 위로 들지 말고 멀리. 일곱, 여덟, 호흡 세게. 아홉. 내려올 때 팔 펴고. 열. 그렇지. 자르고. 하나, 오케이. 둘. 좋다. 셋. 자, 넷. 거울 봐봐, 거울. 다섯. 여기 홈을 항상 세게 깊게 만들어줘야 돼. 여섯. 그렇지. 여기 홈 깊게 해. 일곱. 자, 후면하고 승모가 높이가 같이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홈이 깊어지게끔. 아홉. 바로 할게요. 스물. 자,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다섯, 반동 없애고, 여섯, 그렇지. 승모를 찍어 눌러주면서. 일곱, 그렇지. 지금 좋아요. 자, 여덟, 좋다.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15도만 일어나서 시작. 자, 하나, 천천히, 멀리. 둘, 그렇지. 마찬가지, 그렇지. 이렇게 빼야 돼. 여기 거울 보고 여기 홈을 더 깊게 만들어봐. 셋, 넷, 그렇지. 더 올라온다. 다섯, 좋다. 여섯, 일곱.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이거 한 2주면 어깨 완전 바뀔 사람이에요. 자, 하나만 더. 바로 자, 15도 일어나서 여기서 완전 사이드 레터럴하고 똑같은데 엉덩이만 뒤로 빼는 거야. 하나. 근데도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뒤로 먹어요. 둘. 자, 천천히. 셋. 봐봐. 여기 완전히 분리되잖아, 지금.
네, 그렇지. 더 올려봐. 어깨 완전히 풀리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멀리, 아홉, 빠르다.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포즈 아까랑 틀려. 좌우로. 어깨 후면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는 거야. 한 세트도 하잖아. 이제 더 올라온다고. 가슴 들고, 가슴 들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후면이 잡아 들어 힘 빼고 이렇게. 자, 원래 후면이 여기서 잘렸어. 자, 이렇게까지 먹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착시 효과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를 이어버려야 된다고 후면.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잘려 후면. 이 소원근까지 같이 먹게 해야 돼. 뒤로. 그래서 우리는 아예 붙여버렸잖아. 뒤에 근육을. 뒤에까지. 아예 먹게 하는 거. 어디 갔어? 어디 보시기. 예. 네. 아, 이번에 오늘. 여기까지 이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한 세트 더 해볼까요? 그러면 완전히 붙어버려. 한 번 더 해봐.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 몸은 만드는 걸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게 제일 쉽다라고 했죠. 몸은 기본이라고. 멘탈, 비즈니스, 비전 되게 중요하다. 몸 만드는 건 제일 쉬워요. 다만 좀 비싸서 그렇지. 자, 준비. 이거 매일 하면 대회 전에 어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상체 프레임을 결정짓는 건 후면이라고 얘기했어요. 후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와 줘야 돼요. 어깨가 앞으로. 내가 왜 어깨가 좁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자, 후면을 앞으로 이렇게 민 거랑 프레임이 틀리죠. 이게 후면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후면이 이렇게. 그냥 측면하고 후면하고 틀린 거예요. 후면 측면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전면이 이거 하나가 전면이고요. 그냥 전면은 제일 할 필요가 없고 측면이 여기고 후면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네. 다 찌더네 지금. 조심히. 시작. 하나. 천천히 천천히. 빨라 빨라. 자, 고 자르기. 둘. 그렇지. 자, 거울을 보면서 이 홈을 계속 깊게 여기만 주시하면 돼. 자, 셋. 그렇지. 대신에 위로 들지 말고 멀리. 넷.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그렇지. 승모 고정. 고개를 어제도 얘기 드렸죠. 고개를 숙이게 해. 계속 고개를 숙이게 되면 승모가 개입이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승모를 찍어 눌러버리는 거야. 승모가 안 움직이게끔. 자, 아홉. 열. 그렇지. 손등으로 좀 더 멀리 쳐버려. 하나. 둘. 그렇지. 여기 집중. 여기 홈 깊게. 셋. 좋다. 네. 이 정도면 운동 센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동을 받아들이는 스킬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잖아. 내가 들면서. 여기서 들면서 어깨를 분리가 되는 거 보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내 멘탈이에요. 멘탈. 마인드로 밀어버리는 거야. 마인드로. 드는 게 아니에요. 멀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다섯. 여섯. 좋다. 일곱. 좀 더 숙여서. 자, 여덟. 아홉. 스물 열 개 더. 멀리. 자, 하나. 둘. 빨리. 셋. 멀리. 아까처럼 힘 안 줘. 자, 다섯. 아까처럼 끝까지 힘 줘야 돼. 자, 여섯. 그렇지. 일곱. 좋다. 여덟.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아홉. 요거를 버텨야지 좋아지는 거지. 열. 자, 15도 일어나서 시작. 멀리. 그렇지. 지금처럼 봐봐. 측면이 더 올라오잖아. 승모보다. 그렇지. 더 올라와야 돼. 홈 더 깊게 만들고. 셋. 넷. 좋다. 바깥쪽이 더 올라와 버렸잖아. 다섯. 여섯. 일곱. 멀리 멀리. 여덟. 아홉. 오케이. 자, 15도. 이제 거의 사이드 레터럴하고 똑같은데 엉덩이만 뒤로 빼고. 하나. 대신에 멀리. 둘. 셋. 넷. 여기 홈. 홈. 다섯. 여섯. 더 자른다는 생각으로. 일곱. 여덟. 아홉. 자, 라스. 오케이. 내려놓고. 자, 가슴 들고. 봐봐. 가슴 들고 봐봐. 자,
완전 진해졌잖아 이제. 여기까지 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삼각근이야. 후면, 측면. 근데 후면이 더 올라올 수 있어. 힘 빼봐, 가슴 들고. 힘 빼고 살짝만. 가만히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착시 효과거든. 후면이 그만큼 커 보인다는 거야. 여기서 묶였던 어깨가 여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뒤로 이어버리는 거지. 허드자. 아까처럼 살짝 어깨를 덜어서. 그럼 어깨가 또 봉긋해지는 거야. 이게 삼두를 이렇게, 삼두를 광배에다가 누르면 누를수록 어깨가 더 이렇게 올라와 버려. 이렇게 눌러버리면 올라와 버려. 여기서 힘을 준 듯 안 준 듯 여기는 힘을 빼줘야지. 여기만 힘 주는 거야. 삼두를 광배에다 눌러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무 이렇게 뺄 필요 없어. 살짝만 눌러. 얘를 봐봐. 이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어깨가 빠지지 않아.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삐져나가야 돼. 이렇게 올리면서 걸어도 되고. 어깨로. 아니면 내리면서 걸어도 되고. 왼쪽. 올리면서 꼭 내리면서. 그거는 포즈에 따라서. 한 번 더 했고. 더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한 네 번씩만 매일 해도 어깨 체형이 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뭐 이런 좋은 팁을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들 힘들다고 안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다 오픈해서 알려줄 수 있어. 왜 예전 같았으면 잘 안 알려줬지. 자기만의 노하우니까. 근데 알려주면 뭐하냐. 안 하니까 날 못 쫓아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측면이 확실히 작업 두 세트만 했잖아 지금. 자, 운동 여자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 같이 질문 짧고 굵게. 네. 질문 뭐 더 할 거야? 네. 더 한다고? 네?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타이거 이거 두 세트면 끝나고 마찬가지 하체도 다 하면은 이게 4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하지. 아, 이 신경을 여는 데까지는 매일 자극이 들어야지. 제가 이제 뭐 57kg 때부터 20살 때가 제가 57kg였는데 그때 당시 때도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클럽에 가면은 뭐 새치기하고 막 이런데 지금은 클럽 가면 길이 열려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과시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몸을 만들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죠. 단지 몸 하나만 만들었을 뿐인데. 근데 그 과정에는 되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몸 하나 바꾸면 얻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 만들기를 쉽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렵고 소중하고 되게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운동이 귀찮아서 저는 아마 여기서 끝나고 이제 어제 과음하고 뭐 피곤하지만 끝나서 저는 또 이제 제 헬스장 가서 또 제 운동이에요. 저는 주말이 너무 좋은 게 운동을 두세 번 할 수 있어서 평일에는 엄두도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이 안 돼서 오히려 저는 저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야 돼. 아 그렇게까지 해서 저렇게 해야 돼? 아 그럼 난 못해가 아니라 사실 이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해요. 본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뭘 타인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마찬가지 약사도 그렇고 약사도 똑같아요. 그 세계에서 또 그들만의 룰 안에서 살아남고 공존을 하려면 더 많은 멘탈이 필요한데 사실 내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힘든 몸 만들기를 했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세요. 너무 자신감 세서 나는 뭐 아직까지 뭐 결혼은 안 하고 장가도 안 갔고 애도 없지만은 왜 안 그랬어요? 결혼을 뭐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뭐 못생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근데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이 겁나는 거지 저가 몸 하나면은 사실은 저는 뭐 이 일 하다 망해도 저는 전봇대에 기대서 자도 돼요 길바닥에 누워서 자도 되는데 내 처자식만큼은 따뜻한 데서 재워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도 해봤는데 길바닥에서 왜 못 자? 나는 원래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돈은 매달 뭐 수천씩 벌면 뭐하냐고 다 써요 근데 왜냐면은 마인드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없던 새끼였으니까 이 돈이 내 돈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나는 없던 새끼였으니까 그리고 쓰면 뭐하냐고 쓰면 희한하게 쓴 만큼 들어와요 돈이라는 거 아끼면 아낄수록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외국에 가서도 멘탈을 어떻게 잡냐면 그렇게 하면 안 피곤해요 몸에 무리가 안 가요 그러다가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지금의 모습인데 욕심만 안 내니까 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또 오래 살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은 잔병이 많고 죽으려고 하면 희한하게 오래 살고 돈이라는 것도 벌려고 하면 잘 안 벌려요 근데 내려놓으면 또 들어와요 이런 게 사실 욕심이에요 욕심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근데 운동도 똑같아요 내가 조금만 해서 좋아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을 해보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내가 처음 이 운동했을 때 그 마인드 그 멘탈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처음 우리 이 운동했을 때 앞으로 매일 해야지 앞으로 진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봐야지 해놓고서 좀 지나면은 다 그 예전 마인드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저는 아직도 그래요 예전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 잘못해봤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10년째 시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뭐 비시즌으로 가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도 외국 그 스폰서들이 놀래요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들도 지금 비시즌인데 얘는 왜 부를 때마다 다 시즌이야 물론 입금이 돼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죠 쟤는 왜 볼 때마다 쟤는 진짜 상품이다 근데 나는 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뭐 장기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운동은 더 한다 이거죠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닌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병원 가면 무조건 쉬라 그러고 무조건 뭐 하던 거 하지 말고 운동 쉬어라 뭐 닭가슴살 그만 먹어라 뭐든지 과하니까 이제 안 좋아진 거죠 이제 닭가슴살 단백질 식단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독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도 줄여라 의사 말 안 듣죠 저는. 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의사도 내 삶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 제 삶에 대한 더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멘탈이랑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타트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저보다 저 때는 이런 말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저 사람 몸 좋은 사람 보면 괜히 그냥 갑자기 아 집이 잘 살아가지고 갑자기 짠 하고 그냥 뭐 집에서 뭐 다 지원해주면서 뭐 좋은 단백질 영양식품 먹으면서 저렇게 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편법이라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당장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 내가 오늘 아카데미 끝나고 우리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아까 그거 어깨 너머로 본 거 한번 해볼까? 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저 만나면 물어봐요 분명히 내가 이걸 계속 반복 숙달을 해봤는데 아, 한 두 세트까지는 느낌이 잘 왔는데 왜 세 번째 세트부터는 느낌이 잘 안 오냐 그럼 그 자리에서 그게 다 보여요 사람은 이 뇌는요 힘들면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거예요 프로는 고통을 쫓아가요 아마추어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해요 자 내가 이번 세트 20개 해야 되는데 10개부터 힘들어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횟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10개를 채우기 위한, 그러면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뇌는 내가 유리한 쪽에 근육을 써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든 그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유리한 동작으로 변형이 돼버린다 이거죠. 내가 여기가 세가지고 여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 아파. 그러면 나머지 계속 채우려고 여기 힘을 빌려서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컨트롤하는 게 프로지. 사실 프로들은 20개 해야 되는데 10개부터 아파요. 두 개만 제대로 더하고 끝내버려요. 아마추어들은 20개는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고 이미 자세가 다 바뀌어있다는 거죠. 고통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운동 방법들도 이제 중간에 세트 사이에 내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개 더, 이 사람 분명히 10개 더 할 수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하면은. 근데 그거 안 해요. 근데 옆에서 사람이 시키면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다가 내려놓거나, 아, 근데 뭐 오늘 황철순한테 그 20개 하는 거 배웠는데 할 때 느낌이 좋아. 근데 혼자 할 때는 15개만 해도 되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때 배운 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머릿속에서 복습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 20개를 해야 되지 느낌이 오는데 15개부터 그 느낌이 올 때 내려놔 버리는 거죠. 뭐든지 15개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5개 이후부터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늘 하는 말이 남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남들이 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제가 대회 나갈 때마다 성적이 어떻게 좋았냐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수분 조절을 하루를 해요. 전 이틀 해요. 얘가 이틀을 한다. 난 4일 할 자신 있어. 그런 멘탈로 가는 거예요. 얘가 잠을 2시간밖에 안 자? 난 1시간 잘 거야. 근데 얘가 1시간 자? 난 안 자. 난 이걸로는 이길 수 있어. 몸으로는 못 이겨도 나는 아집으로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갈려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만 그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멘탈을 계속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못 잡으면은 사실 저 사람 몸이 자기는 운동 뭐 PT를 뭐 200회 받았다 뭐 몇 번 받았다 하면서 왜 자기는 안 좋아졌다는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건 실패한 운동이지 그거를 자기는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운동의 색다른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내 멘탈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못 써먹는다 이거예요. 오늘 배운 거 잠깐은 신선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다음 주 보면은 다 사라져 있다 이거죠. 그거를 계속 써먹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발전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본인의 몸을 못 봤던 걸 딱 보고 잠깐만 이렇게 고쳐줘도 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더 좋아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원들, 자 오늘 수업 1시간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무리 운동, 뭐 복근 운동, 크런치 뭐 100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볼 때 50개만 하고 가요. 근데 목표의식이 뚜렷한 뭐 모델이라든지 희한하게 이제 저 다음 달에 영화를 찍어야 돼요. 배우들이 와요. 나 다음 달까지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운동 1시간 끝났어요. 마무리 운동 뭐 크런치 100개 하세요 하면 안 볼 때 200개 하고 가요. 목표의식이 그만큼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회만을 목표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한치 앞에 목표를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나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는 거죠. 질문은 지금 나만 말하는 건데 침이 침 없어요? 편한 거 이게 기회가 없는데 이제 측면이 강한데 후면이 약하잖아요. 일단 측면을 멈추고 후면을 먼저 하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멈추라는 건 없어요. 발달된 부위는 그 이상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중을 다르게 두는 거지. 예를 들어 어깨 운동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세트씩 세 세트씩 매일 할 수 있어요. 뭐 월요일 가슴 등, 뭐 화요일 등 수요일 어깨 뭐 남자처럼 이렇게 분할 루틴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다 끝나고
네 세트, 후면을 네 세트. 어떤 날은 어깨 일주일에 세 번은 측면, 일주일에 5일은 후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아침에 측면하고 저녁에 후면 해도 돼. 메인 운동 끝에. 저 같은 경우도 후면이 발달되지만서도 후면을 제일 많이 해. 일주일에 세 번? 저는 월수금 어깨 운동을 해요. 이틀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대신에 20분 만에 끝내요. 월요일은 전면. 전면할 때는 그냥 프레스랑 같이 전면 조금. 그 다음 수요일은 측면만. 20분이면 끝나요. 루틴 11가지 하는데도. 금요일은 어깨 후면만. 마찬가지 11가지 정도 하는데도 컴파운드로 해서 하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같이 뭐 다리랑 묶어서 하거나 가슴이랑 묶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까 가슴 우리 한 개 혼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요. 뭐 어깨 뒤에 한 15분 20분 붙이면 운동 1시간 이내에 두 부위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녁에 뭐 가벼운 뭐 팔이랑 복근 운동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딱 룰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을 보고, 아 오늘 어깨 측면하는 날인데, 아 어깨 측면에 근육통이 아직도 심하네, 아직도 이게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네, 그러면 재빨리 방법을 바꿔주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가 정해진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오늘 다리 운동하는 날인데 다리가 생각보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근육통이 심하네, 그러면 멀쩡한 데를 또 완전히 찢어 놓는 거죠.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제 어깨 측면 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어깨 측면이 별로야. 오늘 또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은 보통 이제 대회 한 두세 달 전에는 2분할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는 전신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자꾸 이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변화를.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2분할, 어떤 때는 3분할, 어떤 때는 뭐 4분할로 들어가고. 랜덤이에요, 랜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으면은 큰 근육을 두 군데를 해버리거나,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정말 작은 부위 하나만 하고 집에 가고. 어제는 우리가 등 조금 하고, 네. 오늘 가슴 조금 하고. 근데 이제 뭐 평소에는 뭐 다리, 등, 가슴 한꺼번에 할 때도 있고, 그걸 1시간 이내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은 자기만의 패턴으로 빨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 테크닉과 스킬이에요. 이 테크닉과 스킬을 내가 머릿속에서 스스로 짜낼 수 있는 프로그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내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내 몸에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다들 뭐 잘 운동 나름 해봤는데 뭐 이거는 잘 안 된다. 내가 여기가 약해서 그런다. 나는 뭐 원래 뭐 어깨가 넓어서 난 좀만 하면 막 팔이 두꺼워지고 옷발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소리 해도 다 기어가요. 막 20분도 안 돼서 그냥 자기는 조금만 하면 커진다. 그리고 난 여기는 정말 내가 뭐 다리가 길어서 하체가 약하다. 다 기어갈 수 있어요. 제대로 하면. 그거는 이제 테크닉 문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테크닉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과 멘탈 트레이닝이거든요. 멘탈이 있어야지 어떠한 신기술이 나와도 그거를 써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법을 알려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까먹거나 이걸 머릿속에 상기를 못 시키면은 다음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멘탈은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아까 그거 빨리 가서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차고 일어나면 어제 뭐였더라, 이걸 왜 자꾸 승모근 밖으로 빼라고 했는데 왜 위로 들으라고 했지, 왜 밖으로 빼라 그러지, 그건 금세 잊혀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영상도 앞으로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본인들이 그걸 먼저 써먹을 줄 알아야지 누구한테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질문 없어요? 대회 나간다고? 네. 대회 나간 사람이 질문이 없어. 저 풀다운 어제 하신 거 네. 제가 해봤는데 네. 조준 선생님은 내릴 때 이렇게 많은 느낌이었는데 어떤가 해서 내려왔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등을 살짝 말아도 상관은 없어요. 팔꿈치를 밑으로 세게 찍어 누르는 거니까. 근데 등이 안 말리고 하려면 네. 뒤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팔꿈치가 이렇게 빠져버리죠. 요렇게 찍어 누르라고 한 건데. 근데
등을 안 말고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강제 반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체가 이제 뒤로 갈수록 말릴 수는 있는데 그게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정점 수축이 나오는 거죠.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가요. 힘이 뇌에서 시키는 대로 내 근육이 이미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찍어 누르라고. 몸을 쓰든 발악을 하든 그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더 해야지만이 이제 혈관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근육의 강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요만큼 내릴 수 있는 거를 아 이제 팔이 안 움직여요.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아니에요. 여기서 비명 한번 지르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칭이죠. 네. 그 가슴을 들어서 당기는 거는 네. 등의 깊이를 만드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짝 말아서 하는 거는 등의 두께를 위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은 운동이지만은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이게 수축형이냐 아니면 네거티브용이냐 두 가지 용으로 항상 나누잖아요. 어깨 운동도 측면이라고 하면은 올리는 용이냐 내리는 용이냐. 남들이 자료로 봤을 때는 똑같은 운동이에요. 근데 왜 쟤는 혼자 왜 인상 쓰지? 왜 2kg로 갔다 가지? 난 20kg로도 가능한데 그거는 드는 용이고 네거티브 용은 2kg짜리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랑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한 거랑 걸로 들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운동이 되는 거죠. 영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걸 어디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등의 두께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는구나. 당기는 용보다는 오히려 네거티브 용이구나. 근데 반대로 우리는 등을 더 깊게 짜내기 위해서 가슴을 들어서 최대한 당겨버리는 거고 그리고 네거티브를 짧게 해주는 거죠. 근데 두께를 만들려고 오히려 더 스트레칭 많이 해주는 거죠. 얘네들은. 저 풀다운 저걸 제가 해봤는데 언더그립이 아니라 그냥 원래 기본 스탠다드 그립으로 언더그립으로 하게 되면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더그립도 등 아래를 발달하지만은 등 아래 중에서도 바깥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렇게 빠져버려요. 내가 누워버려요. 아, 네. 자 오버그립은 요렇게 빠지지 말라고 해서 요렇게 앞으로 찍어 누르라는 거죠. 그럼 등이 더 길게 밑으로 중앙 제가 어제 말한 게 등 밑에 이 동양인들이 제일 부족한 거 등 하부에 층이 져야 되는데 동양인들이 등 하부에 층이 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층을 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밑으로 길게 빼주는 건데 언더로 잡게 되면은 내가 이걸 끝까지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오다가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킹 포인트 그리고 고착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팔꿈치를 여기서 홀딩할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빼버릴 거냐. 그러면 풀오버를 여기까지 빼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여기까지 빼냐 이 차이거든요. 같은 운동이지만서도 방법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언더그립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그립으로 근데 언더그립으로 40kg 하는 사람 오버그립으로는 10kg도 못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응용 동작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서 이거를 먼저 느낌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언더그립도 굉장히 잘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 느낌을 잡을 줄 알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에서도 느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내가 느낌이 잘 오는 것만 해버려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느낌을 잡아버리면 평상시에 내가 하던 거는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부터 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뭐 벤치프레스 먼저 하고 뭐 스쿼트 먼저 하고 뭐 복합관절 운동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단순관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요즘엔 반대예요. 단순관절을 먼저 해버려요.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를 먼저 선피로를 주고 복합관절 운동을 따로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게 근육은 중량을 기억을 못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무게를 쳐야 된다. 그래서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중량 운동을 먼저 하는 거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육은 그걸 잘 못 느낀다 이거죠. 질문. 근육통이랑 근육통이 없으면 근성장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근육통이 뭐 있고 없고 근육통이 있으면 좀 근육 성장 원리가 어때요? 우리가 근육한테 데미지를 주면 근육이 손상돼서 찢어져요.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찢어진 근육들이 영양 섭취와 휴식을 통해서 다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두껍고 굵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근육 성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게 다 근육한테 손상을 주는 거예요. 데미지를 줘서 근육이 손상이 되면 이제 다시 재생하려고 더 단단하게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영양 섭취가 이제 기회의 창이라는 거죠. 그때 영양 섭취가 들어오면서 근육이 더 굵고 단단하게 자라는 건데 꼭 근육통이 있어야지 근육 성장이 잘 된다. 물론 손상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피로도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김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찢어놓질 않아요. 몸을. 내일에 또 다른 테크닉 운동을 위해서 힘을 남겨놓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크리스 쿠미어 같은 그런 올림피아 선수는 반대로 운동이라는 건 역학적으로 컴파운드 세트가 불가능하다. 한꺼번에 어떻게 두 가지 운동을 하냐 이거예요. 역학적으로 이거 하나 하면은 이게 기능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 끝나고 어떻게 저걸 또 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걔네들 스타일은. 근데 이게 그냥 스타일이에요 그냥. 근데 김준호 선생님은 이걸 끝나고 굳이 여기에서 다 쓰진 않는 거예요. 저걸 위해서 힘을 남겨놓고 저기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 써버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운동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이 꼭 있고 없고 근육통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다음날 그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건데 내가 오늘 가슴 운동을 했어요. 가슴이 나 다음날 찢어질 것 같은데 가슴 운동 못 하잖아. 근데 가슴 운동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없어. 그럼 가슴 어제 못한 나머지 디테일 운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기술을 쓸 수 있고. 근육통이 다 있으려면 우리 잠 못 자요. 뭐 내 승모부터 해서 여기부터 허리부터 해서 다 근육통인데 지금. 근데 그런 경미한 근육통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쾌감이잖아. 아 어제 한 운동이 됐구나라고 그런 쾌감으로 생각해서 이제 근육통을 좀 더 원하는 건데 약간 이 운동하는 변태적인 습성이야 그게. 근데도 꼭 근육통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내가 운동이 안 됐다라는 건 아니야. 왜? 그날 운동했을 때 거울로 보면 돼. 운동 잘 됐냐 안 됐냐는 딱 하나예요. 거울 보고 펌핑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보면 돼. 내가 오늘 어깨 후면을 했어. 어깨 후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어 올랐어. 근데 다음날 근육통이 없어. 근데 막상 거기에는 내가 혈액과 영양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거기가 부풀어 오는 거야. 운동은 잘했고 못했고의 차이는 내가 해당 부위를 공략했을 때 그 부위가 눈에 띄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거야. 그건 잘한 거야. 네, 저도 뭐 해외 생활하면서 어떤 호텔 헬스장에 가면 덤벨 10kg가 전부고 어떤 호텔 헬스장 가면은 런닝머신 3개가 전부인 데가 있고 근데 그 10평짜리 안에서 내 몸을 전신을 펌핑시키고 나올 수 있어요. 맨손으로 해도. 얼마든지 고립을 시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예요. 꼭 완벽한 기구, 완벽한 시설에서만 하는 게 그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팔굽혀펴기 하나만으로도 내일 세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이라는 거는 내 근육한테 항상 데미지를 주되 꼭 이걸 완전히 손상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을 제발 내가 보지 말라는 게 이론은 뭐 가슴 등 다리는 이제 최소한 72시간을 쉬어줘야 되고 어깨는 뭐 48시간 쉬어줘야 되고 뭐 복근은 24시간 사람마다 특수성과 개별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운동했다고 얘 이 사람 48시간 쉬고 나도 똑같이 48시간 쉬라고 나는 한 시간 만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 시간을 쉬냐 이거죠. 그 차이예요. 에센스 같은 거 보면 식단 같은 게 되게 자유롭게 드시는데 따로 그 안에서도 본인만의 뭐 철칙이 있다든가 지키는 능력 같은 게 드시나요? 식단이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저는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잘하잖아요. 오히려 맵고 짜고 지방을 먹으면 다음날 펌핑도 잘 되고 혈관이 막 올라와요. 간만에 염분이 들어와서 그런 건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식단에 대한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없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운동하면 되지. 덜 먹으면 운동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단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실험을 다 해봤어요. 지난번에 뭐 국내 대회 잠깐 뛸 때도 대회 4일 전까지 술도 먹어보고. 근데 내 몸 상태만 괜찮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내 몸을 봤는데 좀 꼈다 조절하시고, 내 몸을 봤는데 괜찮아, 이거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내가 완벽한 시즌 몸인데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복근이 사라지거나 이런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몸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너무 망가지고 있다 그럼 저도 술도 안 먹겠죠. 제가 아까도 뭐 농담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 도대체 술을 얼마나 더 먹어야지 몸이 망가지는 거야. 몸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해도 안 망가져 버려요, 몸이라는 건 희한하게. 오늘도 아침에 뭐 해장한답시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하고 오고, 어제도 뭐 식단 거의 못했고, 못해도 망가진다 싶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씩 넣어주고, 그리고 매 식단에는 희한하게 저는 이 그 단백질이 꼭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데 가방에 닭가슴살이 있네, 같이 넣어서 먹어요. 뭐 어디 뭐 찌개집을 갔는데도 가방에 닭가슴살 있네, 넣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힌 음식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주로 해산물이나 이제 사시미 쪽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과음할 때도 많이 안 먹더라고요, 막상 보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없이 시작해서 너무 없이 자라가지고 소주도 한 잔에 한 점씩만 먹어요. 이게 누가 회를 두 점 집으려면 때려요. 한 잔에 한 점씩만 먹어요. 없이 자라서. 식단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운동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도 저번에 대회 한 2주 남겨놓고 저랑 저 뷔페집 가가지고 우리 대표님하고 막 먹고도 몸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거 먹었다고 바뀌면 사람이 아니죠. 또 먹은 만큼 또 소비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운동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비싼 일요일 이거 지금 많이 지나갔어. 이제 빨리 질문 없어요? 또 집에 가서 아 그거 물어볼래도 까먹었다 이러지 말고 DM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 DM 안 받습니다. 운동을 전에는 길게도 하시고 지금은 좀 이렇게 짧게도 하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짧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또 앞으로 가셔서 또 헬스장도 네. 하실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한 두 번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도 한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엘리트 선수처럼 정해놓고 운동하는 타입은 아닌데, 대신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제 몸을 완벽하게 뭐랄까 좀 소진시킬 수 있는, 칼로리를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방침은 알고 있죠. 저는. 아, 단 20분밖에 시간이 없다. 20분 안에 내 칼로리를 다 소비할 수 있는 운동 방법도 알고 있고, 내가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 그럼 2시간 동안 내가 축적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 어깨가 그 운동 아까 어제 말씀하실 때 그 이쪽 뒤로 연결되는 게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 측면과 후면이 이렇게 이어지게 그런 운동법이 혹시 아까 했던 후면은 매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신경이 열리면요, 우리가 하는 벤트오버레터를 이제 10kg로 해도 거기가 먹어요. 짐 같은 상황에서 10kg짜리 덤벨 벤트오버레터를 하라면 뒤로 안 먹어요. 오히려 승모가 먹어요. 길을 열어놓고 하면 뭔들 뭐 우리가 올림피아 프로 선수들 영상 보면 정말 바벨컬 무겁게 해서 깨작깨작 하잖아요. 근데도 이두로 다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전부터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겁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다 먹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근신경을 발달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 센스예요. 그래서 아까 2kg짜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자극을 주면서 그 신경을 열어놓고, 그게 이제 운동신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반사신경과 운동신경 그리고 근신경을, 사실 근신경이 여기가 죽어 있는데 백날 하면 여기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되면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리고 하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아픈 데로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 어디 다치면 운동하면 아픈 데가 거슬리잖아요. 거기가 신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쪽은 희한하게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로 내가 등 아래쪽을 하고 싶은데 땡기는데 아, 등 아래가 안 먹지. 진짜 이걸로 한번 세게 때리고 해도 여기가 먹어요. 근데 제대로 때려야지. 엉뚱한 데 때리면 엉뚱한 데가 먹어버리니까. 300 이상 애들한테 때려달라고. 맛세기 300 이상. 정확히 때려달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편법이지만서도.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으로는 여기를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예 찢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운동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뭐 교육기관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많이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이게 내 거가 되는 건데, 막상 제가 일방적인 뭐 내용만 전달을 하고 받으면 아 내가 이해를 못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를 빨리 이제 물어보고 그거를 시원하게 긁고 가야 되는데, 막상 가서 아 오늘 뭐 배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진봉 없죠 이제. 자, 오늘도 그러면 주말부터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남들 쉴 때 이렇게 한 게 그만큼 투자이고 그만큼 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몬스터짐 그 사이트나 접속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후기는 좋게 써야 돼요. 유인상 얼굴 나 다 기억했습니다. 저는 진짜 바쁜 사람이지요. 원래 한국에서 주말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계속 주말 행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제 있는 첫 주말인데 내가 진짜 남자들하고 이렇게 진짜 있는 거 힘든데. 귀한 시간 내주신 코치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이제 제가 국내에 있으면 이제 계속 참여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질문들 생각하고 오세요. DM은 보내지 마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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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